아, 여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떠나신 것 같은데. 아니, 하정이 형한테 혹시 어필한 거였나요? 아니 내가 매일매일 운동을 했어야 돼서 리나는 운동을 아마 못했을 거야. 맞아, 근데 지옥도에서도 항상 운동하고 아침부터. 응. 여기 때 처음 하정이랑 청국도 간 거죠? 처음 갔지. 나 연애프로 나와가지고 여성분이랑 있는데 그것도 호텔에서 잠자리 복불 보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 이렇게 큰 호텔에서. 그니까. 그 야몬도 있잖아. 그 야몬도를 내가 손으로 뱉을 수 나 왜 이렇게 신났냐. 홀짝 하면서 그래서 사리사 채우신 것 같은데 이거 가봐요? 근데 하정이가 이때까지를 형 말을 이렇게 잘 듣네. 신나서 지금 눈 감고 네. 있는 거 봐. 안 보여. 나 그럼 시력 안 좋아. 내 얼굴 잘 안 보여. 난 진짜 관이 형 계속 뭐 할지 엄청 기대되더라고. 아 싫어. 바꿀게 해줄게. 싫어. 자, 골. 나 분명히 바뀔 기회를 두 번 줬다. 그래서 어디서 하는데 저는 하정이가 기대하고 있잖아. 침대 자고 너 저기 아까 그 내 발 밑에서 내 발을 좀 지켜줘. 어때? 아니 근데 다시 와도 웃기다 이거. 아 여자보고 발 밑에서 자는. 작년에 저 방을 깨끗하게 씻을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역도 갔다 오고 그 발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원이 나왔구나. 이때도 핑크를 입었네. 이거 그거잖아요. 시은이가 핑크색 어필한 거. 그치. 중요한 날 있겠다. 맞죠. 귀엽더라고. 나도 좀 설정이 좀 과한 느낌인데. 설정이 좀 과하다. 저 항상 평소에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뭐 제 일상 한 달에 계약 몇 개나 따세요? 뭐 그거는 업무상 비밀로. 오케이. 최근 거래가 한 3년 전으로 알고. 너무 찰떡이야. 웨딩 드레스 진짜 잘 어울린다. 패션, 뷰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뻐요. 갑자기 어필을 해요. 이제 좀 자리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불편하네 이 자리. 이 자리 알아 형 이 자리 불편한데요 오늘. 둘이 너무 불꽃 튀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리 선정을 잘못했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오히려 이게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이거 옷도 비슷하고 오늘 좀 불편한 자리네. 발 냄새 가리려고 혹시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 저 아로마 어디 제품이냐고.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저게 진짜 바르면 잠이 잘 와요? 나는 그 침대에도 자기 전에 뭐 뿌리고 이제 자거든. 와 근데 하정이가 저렇게까지 해준 거는 형한테 진짜 많이 맞춰졌다. 그치. 아니 아무리 내기를 해도 발밑에서 자라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발밑에서 자란다고 진짜 눕는 사람도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봤을 때 저 아로마 발라줬으니까 저기서 샀지. 아니면 또 대판 싸웠을 거야. 나오네요. 또 문제의 장면이 또 하나의 문제의 장면이 나오네요. 속 안 좋네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요? 표정도 나 진짜 저 이때 어색했죠. 아니 저 만난 지 바로 미루다 답답해가지고 오죽하면 미루다. 근데 나보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처음 봐서. 진짜? 그렇게 안 부끄러워. 엄청 부끄러워. 부끄러워 보여? 부끄러워 보이는데. 그래? 시은이가 그래도 많이 리드하려고 했네. 그러니까. 그니까 저 이거 보니까 시은이가 많이 노력해줬더라고요. 그래, 시은이가 잘해줬네. 네. 내 생각에 시은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여기서 떠나지 않았을까. 여기서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냥 조금의 그 불씨도 제가 그냥 훅 꺼버린 것 같은 느낌. 아, 나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기대돼. 나 혼자 너무 좋아하고 있어. 떨어지거나 남자가 신호음에 맞춰 야 푹푹 앉는다. 형 그럼 솔직히 형은 한 몇 등 정도 할 거라 예상했어. 들은 순간 나는 바로 저 민규 다음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았어.
근데 나 진짜 3등은 하자 했어. 왜냐면 아. 1등 못할 줄 알았어. 아, 진짜요? 단이 형은 덜 앉는 느낌. 야, 나 저한테 찝었네. 무릎이 좀 안 좋아. 좀 안 아주. 아, 인정. 혜선이가 진짜 나한테 진짜 계속 괜찮으니까 내려놔, 내려놔. 아, 계속 이랬어.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내 승부욕을 자극했지. 아. 민아, 근데 너 했으면 너 솔직히 몇 개 했을 것 같아? 차라리 공공 뽑는 게. 나왔던 것 같아. 그냥 깔끔하게. 시윤이 걸려서 한 10개 하고 내려놨어, 봐야. 아, 민규가 너보다 한 개 더 했지. 네, 두 개만 더 할 걸. 아, 민규 생각은 꼴찌는 하지 말자. 아, 딱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 저 형도 꼴찌는 하지 말자. 아, 이 둘 표정이 진짜 비장해. 아, 힘들어, 그만해, 진짜. 하정이는 좀 죽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형 하체가 다르긴 했어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근데 진짜 러닝이 도움 되는 것 같아. 대박이다. 와. 와. 이진석 물근육이네. 물근육이야 이진석. 이거 정말 상상도 못했어. 대박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저 표정 봐. 표정. 월클 표정. 월클 표정.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 게임 이거라도 우승 안 했으면 저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형. 그렇지요. 분량 잘 뽑았지. 네. 너무 다행이야. 또 남자 첫 게임이었으니까. 야, 아, 맞아. 중요했죠. 어떻게 하정이 덕분에. 아, 아니, 나도 뿐이야. 랍스가 이렇게 됐네. 이거 뭐죠? 랍스만 나오고 끝나냐. 어? 아, 그니까. 이거 하정이한테 미안하더라고. 하정이 속으로 이렇게 했지. 아, 분량은 없겠다. 그냥 랍스나 먹어야겠다. 근데 이때 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 뭐, 근데 하정이랑은 뭐. 둘 다 처음부터 이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크게 없었던 것 같긴 해. 그건 무조건 갔을 걸 생각했는데. 혜선이 약간 볼래야. 보면 볼수록 약간 매력이. 별로 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 여기서는 되게 형 달달해 보여요, 분위기가. 근데 형이 화정이랑 혜선이랑 있을 때 진짜 분위기나 형 표정부터가 달라. 뭔가 그치. 느껴지는 게 사람마다 나는 좀 다른 것 같아.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 나도 근데 몰랐어. 아, 근데 방송을 뭐지? 보면서 나도 알았어. 아, 진짜요? 그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아, 형이 진짜 혜선이한테 마음이 있었구나 이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아, 다들 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울퉁불퉁해가지고 길이 되게 힘들거든요. 아니 이때 양산으로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제가 혼자 쓰고 있다고. 근데 저게 너무 작아. 두 명이서 쓸 수 없어 저거. 야, 시은이 표정부터가 다르네. 근데 이때 저 엄청 고장났어요. 이때 나보단 낫더라고. 처음에 좀 얘기하자 해서 좀 놀랐었죠. 표정 봐. 시은이 행복하다. 전날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표정이 좀 상반되네. 민호는 약간 쳐다보는 게 약간 지그시 쳐다보는 그게 되게 좀 매력이 있는 느낌이야. 뭔가 말투나 그런 목소리도 나긋나긋해. 아무래도 시은이가 제일 눈에 띄었었으니까. 이상형에도 가까웠어서. 아, 근데 저는 이때 갑자기 캠프파이어 빨리 했었잖아요. 이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 딱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다 모였으니까 친해져라 느낌으로. 아. 이때 엄청 어색했잖아. 다 앉아있을 때. 맞아. 그때 너가 진짜 막 분위기 띄우려고 막 뭐 많이 했었는데. 사탕 몇 개 주셨는데? 사탕 몇 개 주셨는데? 저요? 저 하나. 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 나 다섯 개 받았는데 하나 줬다 그러면서. 안빈이한테. 아, 그럼 이때 무슨 느낌이었어? 하정이가 너한테 줄 줄 알았어? 어땠어? 다섯 개 받았으니까 하정이는 나만 줬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 어땠어? 나는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계속 하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내가 이제 말을 청국도라는 표현을 그냥 압축적으로 한 거지. 그 순간을 제일
이제 나랑 좀 더 깊은 대화를 할 마음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지, 하정이. 몇 명 왔었어요? 아, 저 세 명한테 줬어. 사실 이게 되게 의외이긴 했었어. 왜? 내가 세 명한테 줬다니. 나 그래도 왜 바람둥이인가? 지금 그 생각. 진짜요? 진짜. 아니 왜 다른 얘도 너 세 명 줬지? 그 얘는 이거... 말을 안 했잖아. 안 하고 술 먹고. 이제 너가 얘기했을 때 갑자기 세 명이라 얘기해서 나 그 순간에 어? 너 바람둥인가? 이렇게 생각했어. 진짜로 그 순간에. 아 난 이거 그냥 뭐 솔직하게 그냥 가볍게 시은이가 일단 호감이 있었고 혜선이랑 규리한테는 모르니까 궁금한 궁금한 사람한테 두 명 줬었고 그게 세 명이었어. 그러면 나는 관이한테 물어. 관이야 그러면은 레몬사탕 몇 개 줬어? 이제 시작인가요? 아, 또 문제의 장면인가요? 머리박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슬슬 나오나요, 이제? 한 개 줬어. 오, 한 개, 한 개. 하정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빛인데? 다들 자기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누구한테 확실히 마음 편하기가 그래서 이제 똑같이 33%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죽이는 사탕 하나 준 거죠? 규현한테 맞았어. 그냥 말 안 해본. 근데 그럼 적어도 세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안 할 수도 있지. 왜 답답하는 거야? 어? 이때 표정이 그냥 지금 당황한 거 같은데. 동공지.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 왜냐면 3일 차니까. 그렇지, 안 날 수 있지. 난 알잖아. 나 종이에 매일 이름 적고 다닌 거. 맞아. 바로 또 이게 뭉쳤을 때니까. 맞아. 아니 근데 이거는 형이 너무 갑자기 그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형한테 질문도 했고 형도 좀 당황한 게 보여 여기서. 사람들 있는 데서 대놓고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목당하는 느낌? 나빴어요. 맞아. 하정이 기분 나쁜 거 같지.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이해를 해보자면 그냥 어투가 좀 솔직담백한 스타일이니까 그냥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건데 좀 매너는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형 그래가지고 막 형 인스타에 그거 피드도 올리셨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름을 기억 못했는데 이름 기억 못해도 제 예예 그러면 안 됐지. 너 그랬어야 돼. 너. 계속 따블로 받을게요. 나 오늘 말했어요 따블로. 근데 이때 누가 먼저 막 장난을 그냥 우리끼리 장난을 쳤었잖아 막. 이게 그러니까 불이 꺼지는데 이제 다들 이야기하느라 바쁘고 이러니까 내가 계속 불 붙이고 이랬는데 형이 이제 내가 좀 일을 열심히 하니까 형이 나한테 그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하빈아 내가 뭐 펜션비 더블로 줄게 이거를 계속 했어. 근데 내가 거기서 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당연히 그런 기분도 아니었고. 그래서 너가 계속 중간에서 이제 모닥불을 누군가 지펴야 되는데 이제 하빈이 한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눈에 이제 막 그 따갑기도 하고 해서 잠깐 저렇게 나간 건데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너가 수치했냐. 이게 확실히 취한 게 아니고 그때 민우한테는 내가 이야기 하고 나갔는데 이 바람 그러니까 박스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붙이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내가 막 입으로 계속 바람을 불었어. 눈이 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연기랑 막 다 마시고 이제 막 재랑 막 이런 거 너무 막 눈이 너무 매워서 이제 나가고 막 이런 건데 사람들이 그다음에 저 정도 먹어서 안 취한 사람? 아 그렇지. 그렇게 많이 드시지도 않아서 또 제 옆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형 근데 더블 언제 줄 거예요? 저 아침 합격 사줬잖아. 아 오케이. 그래서 네가 구준이 사고 우리 랩만 알면 되니까. 그렇죠. 여기 뭐 나온 대중들은 취한 걸로 아는 걸로 저 넘어가면 되지. 나온 사람들만 알면 돼요. 저희끼리 아니까. 내가 알고 우리가 알면 네.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이미 이렇게 나온 거면 어떡해요. 됐어. 이건 이미 이렇게 나왔고 이제 나 이거 뭐 이걸로 또 가실거리 생기고 했으면 그걸로 재미 보면 된 거지. 그렇습니다. 덕분에 즐거웠다. 즐거웠나요? 아, 나는 혼자서 더 나오자마자 엄청 먹고 있더라고. 아 이때. 야, 그
둘이 그게 엄청 시은이가 엄청 쳐다봐. 그러니까. 눈빛 주고받는 게 장난 아니네. 이때 좀 근데 이 자리에서 특히 좀 아이컨택이 좀 많긴 했던 거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시은이가 네. 너한테 눈빛을 준다는 걸 느꼈어? 느끼기도 했고 어차피 저도 이미 시선을 시은이한테 가고 있었으니까. 내가 거의 이렇게 모여있으면은 약간 관찰자 느낌으로 많이 봤었잖아. 네. 근데 보면은 막 눈빛이 막 이렇게 다 붙어있어. 마음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다 어느 날 보면 또 바뀌어있다 그게. 아 근데 이때 형 앱이었어요. 전 처음부터 한 번도 못 갔는데 아 옆에서 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옆에 바로 아, 듣고 있었구나. 듣고 있었어? 네. 제가 청국도에 함께 가고 싶은 첫 번째 남자분은 그냥 다들 근데 민으로 갈 줄 알았잖아. 그치? 너 갈 줄 알았지? 전 못 갈 줄 알았어. 못 갈 줄 알았어? 얘기를 되게 짧게 해가지고 와 형 진짜 기대하고 있는데 최민우 씨입니다. 최민우 씨입니다. 진짜 좋았죠. 첫 청국도 아 그러니까 이때 뭔가 확 바뀌었잖아. 계속 꼬이다가. 앉아. 나 아니면 언제 남자 만들어오겠어? 너 내가 되게 인기 없어 보이지? 말할 것 같아. 무슨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그냥 내 마음의 상태를. 이제 뒷담화 이후로 뭔가 약간 뭔가 분위기가 뭔가 쎄하다는 게 좀 느껴져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였어. 혹시 먼저 사연 중에 한 명은 누군가한테 넘기고 싶다. 그리고 그냥 내가 봤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어. 맞아. 아 근데 하정이가 이걸 진짜 얘기를 하면 안 됐어. 잘 얘기했어. 이제 한 발 더 다가오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는 두 발 더 다가가서 뭐 볼 것 같아. 그는 좀 적극적인 사람한테 호감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이제 얘기하는 세 명이 나한테 다가와주면 난 좀 더 마음을 열 생각으로 저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대실에서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먼저 하는 방법을 좀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형한테 먼저 마음을 열면 형은 그 마음을 담아서 더 어쨌든 퍼주는 스타일이니까 먼저 하는 게 좀 형 이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게 뭐냐면 형은 난 일단 너한테 좀 마음이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일단 형은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던지는 거니까 이걸 받아서 그럼 나도 너한테 마음이 있어 하면 형은 그래 나 갈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 형 스타일은 그래서 그게 쉽진 않았지. 아 먼저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너한테 다가와주길 원하는 거잖아 지금. 얘들 더 이상 형이랑 야 너 그냥 알겠어 그냥 하정이가 방송이라 좀 착하게 여기까지 다 참은 것 같은데. 민우 간 청국도도 호텔이었지? 네. 다 똑같은 호텔이었어. 그러니까 아 이게 장소만 그거구나. 네. 다르게 해서 한 대화한 시간 갖는 거구나. 쳐다본 거 봐. 그렇게 쳐다봤구나. 민지는 마음에 없었어? 청도 갔다 온 이후로? 아니 되게 성격이 되게 밝고 좋긴 했는데 일단 계속 시은이랑 있었어. 아무래도 원래 저때 청국도를 안 갔으면 저녁에 시은이랑 이야기를 그쵸. 할 그거였으니까 계속 엇갈렸으니까 저 와중에도 시은이 생각이 계속 나긴 했었지. 내가 볼 때 촬영 쪽에 관련된 직업인 것 같아. 다 촬영 쪽에 관련된 일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애들한테 그냥 아니 적응이 되게 빠르니까 그래? 카메라 아 애들한테 다 뭐 촬영에 관련 일은 할 것 같다 하고 제 직업은 이제 6년 정도 모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광고 쪽 뷰에 관한 촬영들을 내가 느끼는 친절했어 뭔가 아 진짜? 응. 뭐 힘 많이 얻어가네 그래? 무슨 힘을 얻으셨어요? 아 근데 이거 병원 왔어. 그때 근데 민지 누나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아, 이제 좀 잘 안 풀리다가 청국도 이렇게 데려가준 거여서 힘 많이 얻어가네. 고맙다고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나는 오늘 민우님이랑 약간 대화를 좀 더 해보고 싶었어. 그 이때 알았어. 민우가 마음속에 있다고. 나 원익인가 민우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데려가신다니까. 아, 나도 닮아서 멋있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근데 좀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고 좀 놀라긴 했어요. 진짜 여자 비비 눌러버려. 시야에서 유영이 이제 조용히 서 있어. 10분 동안. 아 10분. 민준이나 저랑 했을 때 표정이 너무 다른데요? 왜 차가 됐다 하자고 얘가 밀당에 나와. 오빠 밀당한 스타일? 민지가 참 끼쟁이야.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남자들이 엄청 좀 설레할 스타일이긴 해. 이렇게 툭툭툭 귀엽게 들어오는 게.